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에서 밑에 하단에 시티 인프라. 시티 인프라와 환경 수풀인데, 요 수풀은 밑에 굉장히 많은 수풀들이, 하위 수풀들이 들어갈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금 한 11개의 하위 수풀이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대략 30개 정도의 하위 수풀이 시티 인프라로 구성이 됩니다. 시티 인프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뭘 코딩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화이트 페이퍼를 참조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위 수풀들 각각의 사이트와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티 인프라의 개별적인, 개괄적인 모습을 한번 정리해보죠. 시티 인프라입니다. 시티 인프라는 도시를 운영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프라라고 하는, 뭐라고 해요? 가정집으로 치면은 비품과 같은 것이죠. 사회나 국가, 도시에 있어서 가정집에 비품. 집에 살림살이를 하려면은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죠? 텔레비전도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그 가정의 인프라입니다. 그죠? 사회나 도시 국가에 있어서도 도로가 있어야 되고, 교통 제어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등이 다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사회의 인프라가 되죠. 그 인프라를 코딩하는 것이 시티 인프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코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시티 인프라에 소속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따로 좀 뽑아내온 것이 여기 있는 시티 인프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티 인프라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좀 뽑아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각각의 경우 각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럼 시티 인프라 모듈은 뭘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하위 수풀들의 해시를 수집하는 거죠. 해시를 수집해서 아예 해시 오브 해시를 만드는 거예요. 해시 오브 해시를 만들죠. 해시를 만들 다시 이것을 상위 수풀로 전달하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수풀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잠깐 화면이 돌아가고 있군요. 자, 그것이 시티 인프라의 어떤 중간 수풀로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도시 전체 의 운영, 설계, 그죠? 그리고 기타 최상위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를 수립하는 것. 요건 역시도 시티 인프라 역할입니다. 시티 인프라의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시의 운영자 그룹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수풀의 코딩은 도시 운영자 코어 그룹이라고 해야죠. 코어 멤버들이 담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도시 운영자 그룹이 아니라 하더라도, 코어 그룹이 아니다, 난팀 주피터 멤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티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코딩하는지 그것을 요 사이트에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지켜봄으로 해서, 와, 도시를 저렇게 설계하고 저렇게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저렇게 정치제도, 사회제도, 문화, 교육 시스템을 입안하고 서로 토의하고 합의해 나가는구나 하는 걸 지켜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눈팅으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코딩 모듈입니다.